여러 번의 투어 공연을 끝낸 후 BTS 멤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가 세 번째 영화 Bring the Soul, The Movie를 다음 달 3일 개봉한다는 소식입니다. 영화가 촬영된 시기는 지난해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유럽 투어를 마친 다음 날인데요. 7명의 멤버들은 파리의 작은 루프탑 테이블에서 그들만의 공연 뒤풀이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멤버들의 모습과는 다른 20대의 소탈한 청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1차 트레일러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3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 중이고 팬들은 댓글을 통해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특히 살짝 보여진 슈가의 운동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BTS는 지난해 첫 번째 영화 번더스테이지 더 무비와 두 번째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로 약 65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인 Bring the Soul The Movie는 지난 3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해외 예매를 오픈했고 한국에서는 다음 달인 8월 7일 개봉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개봉시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